안녕하세요, 석구입니다. 오늘은 이제 상판에서 이 배가 부푸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런데 흔히 저희가 말했던 습도 관리에 의해서 부푸는 부분이 아니라 브릿지의 아랫부분이 부푸는 곳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제 습도 관리에 의해서 상판의 상태를 확인할 때는 요 가운데 부분을 보는 겁니다. 이제 설계상 엑스브레싱이 지나가는 교차점, 그 부분의 상태를 보고 얘가 가라앉았는지 부풀었는지를 확인하는 건데, 가끔씩 이제 저희한테 기타를 수리 맡기러 오시는 분들이 이쪽이 부풀어서 습도 관리가 안 된 줄 알고 갖고 오시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습니다. 팩트로 알려드리자면 이 브릿지 아랫부분이 이쪽이 뚱뚱해지는 이유는 기타줄의 장력 때문입니다. 일단 이 기타줄을 걸고 튜닝을 하게 되면은 이 기타줄이 전체적으로 당기는 힘이 발생하겠죠. 이게 게이지에 따라서 최소 60에서 최대 80kg 사이에서 이제 당겨지는 힘이 가해집니다. 생각보다 강한 힘으로 가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이 부풀게 되는 거예요. 이거는 시간이 지나게 되면은 계속 부풀게 되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 이제 기타줄을 거는 이런 쇠줄을 거는 기타들은 다 이 브릿지 밑부분이 뚱뚱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게이지가 높은 기타줄, 두꺼운 줄일수록 그 가해지는 장력이 강해질 테니까 여기가 더 빨리 부풀겠죠. 그리고 게이지가 낮은 줄일수록 여기는 덜 부풀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정확하게 말하자면 어떤 기타줄을 건다 해도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 여기가 부풀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브릿지 밑부분이 부풀게 되면 사실상 이거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이게 기타의 기본적인 설계 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막을 수가 없고, 그렇다고 상판을 강도가 높은 목재로 바꾸게 되면 상판이 울리지가 않아서 소리가 좋아지기는 어렵겠죠. 결국은 이런 것들을 고려돼서 이제 어느 정도 기타가 제작되겠지만 여기 부푸는 걸 막을 수 없다는 거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될까? 그 생각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한 가지 이 브릿지 밑부분이 부푸는 걸 늦출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건 평소에 보관하실 때 기타줄을 조금 풀어두는 겁니다. 저희가 권장해드리는 거는 보관하실 때는 반음에서 한음 정도씩 풀어두시는 걸 좀 권장해드리는 편입니다. 물론 기타줄을 다 풀어도 사실 생각보다 크게 문제가 발생하진 않아요. 그런데 반음에서 한음 정도를 권해드리는 이유는 일단 다 푸는 것, 그리고 다시 연주할 때 조이는 게 귀찮은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계속 기타줄을 풀었다 조였다 하면 기타줄에 손상이 많이 가서 쉽게 끊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굳이 다 풀 필요는 없어요. 그냥 반음에서 한음 정도만 풀어둬도 이 브릿지 밑부분이 부푸는 거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는 있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알려드리자면 상판의 재질에 따라서 그 부풀고 하는 정도의 차이가 있어요. 일단은 목재의 그 강도에 따라서 차이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대부분의 기타들은 시트카 스프루스로 제작이 됩니다. 이 시트카 스프루스는 상판 중에서도 그래도 강도가 꽤 좋은 편이에요. 그런데 이것보다 무른 재질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뭐 앵겔만 스프루스라던가 시더는 더 무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무른 목재들을 사용하게 되면 여기가 더 많이 부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기타들은 특히나 더 장력을 관리하시는데 신경을 쓰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브랜드에 따라서 이제 차이가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내부 브레싱의 설계나 기타 전체적인 설계에 따라서 각 브랜드가 권장하는 그런 관리법이 있는데, 어떤 브랜드는 이제 줄을 풀어서 관리하는 걸 좀 권장해 주는 그런 브랜드도 있고요. 또 어떤 브랜드는 내부 설계에 대한 그런 자신감 때문에 줄을 풀어놓지 않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브랜드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각 브랜드사에서 권고하는 내용으로 관리를 하시는 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습도 관리를 안 하게 되면 전체적으로 바디가 부풀거나 가라앉거나 하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는데, 이로 인한 그런 현상들은 습도 관리만 잘해줘도 다시 회복이 됩니다. 하지만 장력에 의해서 이 브릿지 밑부분이 당겨져서 부푸는 것, 그것은 어떻게 가라앉힐 수는 없어요. 이거는 기타의 고유의 그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참고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이 브릿지 밑부분이 왜 부푸는지에 대해서, 그리고 또 어떻게 하면 그나마 조금 늦출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다른 꿀팁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